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언론개혁을 위한 풍자작품 전시회 굿바이전 시즌2가 복합문화공간 포지션민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기획이 의도를 가지고 기획이 되어서 시작된 전시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급하게 전시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고 모든 일의 계기가 동기가 원인이 제각각 있겠지만 계기가 되었던 건 그 박찬우 작가의 그 기레기 인명사전 캐리커처를 해당 일부 언론사에서 내리라는 겁박 문자가 왔었어요. 그거에 대응하는 행동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일은 계기가 되었고 정작 그 계기 동기 원인이 각각 다를 텐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그 원인에 있다고 보고 이 행동을 계속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는 저희가 광주에서 전시를 첫 전시를 열겠다라고 했던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광주에서 처음 손을 잡아주셨어요. 손을 잡아준 전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있으니까 시작된 이 전시가 열리고 있는 중에 정말 많은 반응을 얻었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정말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각 단체에서 연대의 요청이 왔고 첫 전시가 끝난 지 두 달을 넘지 않은 시점쯤에 제주에서 우리 한번 했을 때 여기 포지션 민 제주 대표 박경원 선생님이 선뜻 한 달을 내어주셨어요. 캐리커처, 회화, 사진 등 예술을 통해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바쁘시기도 하고 또 유명하시기도 하고 탄압을 받으셨던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운성 선생님 작품인데 괴물 같은 괴생명체가 무기를 들고 있어요. 저 안에 해골, 입, 지켜보는 눈, 그리고 가위, 칼, 법봉, 검찰 마크를 비롯해서 각가지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키워드들이 곳곳에 다 숨어 있어요. 무엇보다 독재와 부정부패는 언론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그 작가가 연필로 쓴 그 글이 저 작품과 작가의 가장 정신을 곧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특별한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떤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셔서 작가들이 곳곳에 숨겨놓은 장치들, 작가들이 하고 싶었던 작업을 통해서 작품으로 말하고 싶었던 곳에 곳곳에 있는 그 숨은 장치들 발견하는 재미를 전시장에 오셔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언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비판과 위트를 담아낸 전시 굿바이전 시즌2 9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유정 마을에 가면요. 김유정의 소설 봄봄, 동백꽃 등을 연극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연극을 본 후에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춘천 실내 마을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에이 바보야! 밤낮 일만 하다가 나랑 혼례도 못 올리고 그럴 거냐? 아니 어르신이 안 된다는 걸 어떡해. 시험이라도 잡아채야지 바보야. 어이 잘생긴 총각 잘생긴 총각. 아 이런 여자한테 언제까지 매달릴 거야. 가자 누나가 연극 보여줄게. 그리고 누나 집에서 라면 먹고 가. 정말요? 아, 연극 보러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연극으로 만나는 김유정 소설 함께 즐겨요. 근데 실내 마을에 극장이 있었나? 아 극장이 어딨지? 응?
안 보이는데 그 밥밥 논밥 논밥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저건가? 어 저건가봐. 아, 찾았다. 논밭 사이에 당당히 서 있는 극장 발견. 안녕하세요. 어머 근데 여기 이런데 극장이 있어요 여기 실내 마을에? 아 네네네 저희 오늘 여기 이 극장은 아트팩토리 봄이라는 극장인데요. 예 저희가 원래 막걸리 공장이 있던 자리에 네. 저희가 극장과 이제 복합 예술 공간을 만들고자. 2000년 창단에 수많은 작품을 선보여 온 춘천의 극단 도모. 극단 도모가 실내 마을로 이사해서 새 둥지를 튼 곳이 바로 아트팩토리 봄입니다. 막걸리 공장에서 예술 공장으로 다시 태어난 이곳에선 요즘 김유정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김유정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100년 전에 소설로 만들어진 그 내용을 다시 100년 후에 연극으로 만들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하고 있고요. 봄에 동백꽃을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에 소낙비, 가을에 금 따는 콩밭을 하고요. 3년 후에는 연 6개월 이상을 이 극장에서 김유정 선생님의 작품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에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살기 힘들고 여전히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돈의 노예가 되고 뭐 이런 사실들을 잔잔하게 연극으로 한번 고발하고자 연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내내 주중 주말 없이 매일 공연되는 연극. 오늘도 배우들은 대기실로 출근해서 능숙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곱게 단장한 여배우 옆에서 어째 백수 삼촌 모습으로 앉아있는 이분. 겉모습을 이렇게 보아하니까 주인공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인공이에요. 아, 반전 주인공이세요? 귀여운 사과머리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거기서도 좀 귀여움을 맡고 계신가요? 귀엽죠. 아, 내게 한 번. 그 귀여움 영원히 박제. 주인공이시면은 어떤 역할 좀 맡으신 거예요? 제 아내를 굉장히 폭력으로 다스리는. 정말요? 네. 겉모습과 다르게 정말 우리 관객분들한테 반전을 또 선사해주시겠어요. 네? 설마 이분이요? 임계상 배우님 살짝 닮으신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닮았다 생각하니? 없는 게 없네. 아, 팔색조네. 여러분 이 팔색조 배우님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아트팩토리로 아시겠죠? 실제로 보고 실망하면 저희 책임 안 줍니다. 여러분 직접 보고 판단해 주세요. 해가 서쪽으로 니엿니엿 넘어갈 무렵 하나 둘 관객들이 극장을 찾아옵니다. 김유정의 고향에서 김유정 작품을 공연한다는데 이건 봐줘야지. 다들 기대가 가득합니다. 좀 어떤 기대 가지고 오셨어요? 글쎄 그 옛날에 그 중학교 때 황순원 선생님의 그 소나기? 네? 황순원의 소나기요? 저희가 김유정 선생님의 소나기.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 글쎄 저기 오늘 어떻게 좀 재밌을 것 같으세요? 뭐 연극은 늘 뭐 이렇게 설레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침내 연극 소낙비 처우의 막이 올랐습니다. 내 돈을 은제 갚을 터이냐 이놈아. 오름 안에 갚지 못하면 감옥소 가서 콩밥 먹을 줄 알아 이놈아.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노름을 끊지 못하고 아내에게 성화를 부리는 남편 춘호. 벼랑 끝까지 몰려 돈을 구하러 다니는 춘호 아내에게 음흉한 이주사는 무시무시한 제안을 합니다. 결코 내키지 않는 일임에도 춘호 아내는 깊은 갈등에 빠지는데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배신해야 하는 모순. 하지만 이들에겐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무섭게 소낙비가 퍼붓던 날, 끝내 춘호의 아내는 용기인지 체념인지 모를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 마요.
인생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다 해도 유독 가난한 이들에게만 궁핍한 선택지. 그 처절한 현실이 관객들의 가슴을 조여옵니다. 한여름 소낙비처럼 짧지만 굵은 공연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이 돈과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아직 to be continue! 극장, 식당,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안녕!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대에 이어서 테이블에서도 작품을 즐길 수 있다는 극장, 식당. 열연을 펼친 배우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특별한 요리도 맛볼 수 있다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배우님이 가져다 주시니까 진짜 꿀맛일 것 같은데. 오늘의 메인 요리는 정말 작품 속에 나왔던 감자랑 그리고 이제 비와 연상이 되는 면으로 이제 준비했습니다. 아, 옷이 아까 많이 젖으셨는데 어떻게 좀 여벌 옷은 있으세요? 아니요, 매일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말려요? 네. 여기 극단에서 좋은 건조기를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옷 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속한 빗줄기 싹 다 먹어버리자. 맛있어. 작품을 감상한 뒤 먹으니까 더욱 색다른 느낌인데요. 식당까지 이어지는 세계관. 이지사 선생님, 원래 그렇게 사악하신 분은 아니시죠? 많이 생각해요. 아, 갑자기 눈빛이 바뀌셨어요. 감사합니다. 배우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극장 식당입니다. 연극의 여운을 음식과 함께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과연 다음 연극과 메뉴는 무엇일지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 김유정 마을 오셔가지고 여러분도 이 김유정을 보고 듣고 즐기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월 내내 공연하는 연극 소낙비 처우.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선보일 다양한 김유정 작가의 작품 연극과 특별한 만찬.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어느 나라에나 불은 있을 텐데 유난히 불맛으로 소문난 중국과 일본. 불맛 보러 여행 가자. 여기가 바로 오늘 내가 도전할 곳인가? 들어올 때부터 기침이 나는데? 오늘 나도 명예 전당에 내 사진 하나 당당하게 걸어보겠어. 아, 저희 집 짬뽕은 직접 그때 주문과 동시에 볶기 때문에 불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고추가 몇 개야? 게다가 사고 발생 위험? 나 괜찮을까? 청양고춧가루하고 베트남 고춧가루하고 이제 그걸 믹서기에 갈아서 육수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믹서해가지고 한 끓여 놓습니다. 그것을 이제 첨가하면 이제 매운 단계를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식감 담당 오징어와 다양한 해산물 출격. 아삭아삭 채소들도 많이 넣어주세요. 근데 면 색깔이 웬 초록색? 담양에서 댄잎가루를 갖고 와서 아침에 이제 면 반죽기에 넣어가지고 반죽을 합니다, 직접. 매일 아침마다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냉수 마찰로 시원하게 몸 풀었으면 이제 화끈하게 불쇼 가볼까? 이츠 쇼 타임! 와, 이 정도면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얼큰하네. 침 넘어간다.
왜 항상 빨간 걸 먹을 때마다 하얀 옷을 입을까? 불기 전에 빨리 먹자! 맵고 칼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고 맛있잖아. 이게 진정한 맛있게 매운맛이지. 훗, 이 정도쯤이야. 나를 너무 쉽게 봤어. 좋아, 마지막 단계까지 도전이다. 해볼만 하겠는데? 아, 아닌가? 다 완봉하신 분은 극히 드뭅니다. 너 조금 무섭다. 무서워도 일단은 가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기도. 아, 아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올라오는 매운맛. 아. 저는 이만 항복이요. 얼얼한 입안 얼른 탕수육으로 진화. 휴, 평화로운 맛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음식을 더 개발하고 더 노력해야겠죠. 두 번째로 찾아온 불맛집. 실내부터 아기자기 되게 귀엽다. 일본식 정통 꼬치구이를 그대로 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많이 바꿔서 퓨전으로 지금 한 가게고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부산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러 다니면서 배웠는데 그중 하나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데가 조그만한 그런 선술집이었는데 이런 포스터랑 이자카야 소품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민 가게 너무 제가 기억이 남아서 이 가게만큼은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메뉴 정말 많다. 그렇다면 고민 필요 없는 모두 물어주세요. 손으로 하나하나 직접 꽂은 수제꼬치들 정성 대박이다. 너무 세진다 싶으면은 이제 새 거를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타고 있는 이제 열탄 위에 올려줘가지고 불 조절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꼬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음식이 아니라니까. 굽거나 튀기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초벌. 바삭바삭 맛있게 익어라. 하, 보기만 해도 뜨거워. 덥진 않으세요? 엄청 더워요. 그래도 항상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거 보면은 행복해가지고 그걸로 만족이 됩니다. 2차로 등장한 토치파이어. 재료 특징에 맞게 성심성의껏 신경 쓴 꼬치들. 제가 화이트 와인으로 마지막에 고기 두개 잡내도 잡아주면서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마지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팅도 다 센스 아니겠어? 식으면은 아무래도 맛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미니 화로가 나와서 계속 뜨겁게 따뜻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흐름 끊기지 않게 미리미리 올려놔야지. 뭐 하나 거를 타선 없이 모두 맛의 4번 타자.
그동안 타닥기는 겉면만 익히는 줄 알았는데 속까지 익혀 먹으니까 더 맛있다. 정신없이 굽다 보면 정신없이 먹고 있는 나를 발견. 강경한 육식파여도 깻잎과 양파 이 조합은 대환영이야. 항상 손님들이 웃으면서 들어오면 나갈 때까지 웃으면서 나가는 게 저희 목표고 포부고 신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루게릭 환우를 위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 기억하시나요? 찬물을 끼얹었을 때 몸이 경직되는 체험을 통해서 루게릭 환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요. 루게릭 환우를 돕고 마음을 나누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우리 제주에서 열렸다고 하네요. 지금 함께 하시죠. 챌린지 런 인 제주 화이팅! 제주에서 루게릭 환우를 위한 아름답고 특별한 도전이 펼쳐집니다. 사랑과 나눔 기부 루게릭 환우를 위한 2022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3년 만에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공감하는 많은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가했는데요. 그냥 건강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길래 참여하게 됐거든요. 같이 걷고 뭐 즐거운 좀 추억도 쌓으려고요. 루게릭 환우들이 좀 더 관심을 받아서 이들이 조금 더 잘 낳고 케어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 도움에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루이스 게릭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 루게릭병. 근육이 점점 굳어져 결국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스티븐 호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는 야구선수 출신의 박승희 씨를 포함해 4천여 명의 환우가 있고요. 2011년 재단이 설립된 후 수많은 이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러닝 제주는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서 열렸습니다. 2019년에도 했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제주로 찾아와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셔서 또 오늘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현장에서도 다양한 기부와 나눔이 이어졌는데요. 환우들의 24시간 전담 케어 서비스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요양센터 건립인데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응원과 기부로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는 마라톤과 플로깅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본격적인 마라톤에 앞서서 몸풀기가 한창입니다. 이날 대회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스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몇 번 참가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정말 다시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제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제 나눔이라는 거를 이제 션 형하고 승일이 형이랑 함께했으면 너무 뜻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One love, one love.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역시 션 대표님께서 응원할게요. 화이팅!
아름다운 제주, 언제 어느 곳을 달려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길인데요. 오늘은 특히 선한 마음들이 모여 그 길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3km부터 10km까지 여러 코스로 나누어 진행이 됐는데요. 기록과 승부보다는 사랑과 나눔이 오늘 레이스의 목표입니다. 러닝 뒤에는 이렇게 플로깅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바닷가 주변의 쓰레기들을 줍는데 생각보다 곳곳에 쓰레기가 많아서 놀랍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모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바다 플로깅은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있어서 놀란 것 같습니다. 좀 평소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바닷가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네, 무거워진 쓰레기만큼이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을까요? 제주 바다, 오늘 좀 더 맑고 깨끗해진 것 같죠? 크고 작은 생활 쓰레기부터 먼 바다에서 흘러온 다양한 해양 쓰레기까지. 그래도 여럿이 함께하니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모아졌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노계륵 환자들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입원도 안 되고 평생 인공호흡기 달고 살아야 되니까 그 선 주축을 해서 병원을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노계륵 환자들 이렇게 뭐 돕는다고 해서 그냥 같이 참여는 했는데 정말 그냥 많은 이런 분들과 같이 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희가 플로깅 활동하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수거를 해가요. 저희가 이제 모아둔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치워줍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바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순간 짜릿하고 경직되는 몸을 통해 조금이나마 환우의 고통을 느껴보는 건데요. 뭔가 조금은 다들 긴장하신 것 같죠? 네, 사랑과 나눔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을 한 여러분 모두가 우승자시네요. 버킷 챌린지도 처음 해보고 플로깅도 처음 해봤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루게릭병 환우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버킷 챌린지 하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됐고 저희가 이번에 기부한 게 정말 내년부터 착금이 잘 돼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애프터 콘서트가 이어졌는데요. 뜨거운 도전을 한 뒤로 더 끈끈한 연대가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가 벌써 제주 도민 된 지 한 10년 된 수당이 기우다. 사랑과 나눔이 함께했던 오늘. 아름다운 제주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도전. 참가자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네요. 좋은 추억 남기고 갈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빨리 이 병원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루게릭 환우들이 평범한 일상을 꿈꿀 수 있기를 1년 365일 아름다운 기적이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여수 충무동의 비타민 네 분의 열정 할매를 소개합니다. 마을 협동조합의 주춧돌이자 부지런한 맏언니 정복순 이사장님. 꼼꼼한 성격과 온화한 카리스마로 체험 공방을 운영해 나가는 김미순 공방 대표님. 할매라 불리긴 살짝 억울한 나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젊은 피 김덕희 총무님. 자타공인 커피 전문가의 철저한 자금 관리까지 협동조합의 숨은 일꾼 정영숙 재무이사님. 한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마을 협동조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똘똘 뭉쳤습니다. 낙후된 마을을 살려내고 이웃 사이에 따스한 정을 불러일으키는 기운찬 할매들. 무엇이든 해내고 마는 의지의 할매들을 소개합니다. 이웃 사이에 정이 살아있는 여수의 구도심 충무동. 언덕 위 정복순 어머니의 집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정복순 씨는 결혼과 동시에 충무동에 정착해 40년 넘게 살아온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 6년 전 마을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함께해온 원년 멤버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중무장하고 어디에 가시나요? 밭에 가려고요. 장마통이 많이 지렀는데 가서 좀 수확 좀 해보려고요. 76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6시면 일을 시작한다는 부지런한 할매. 마을 텃밭으로 향해 보는데요. 더운 데 왔는가? 응, 왔는가? 아, 일찍 왔네. 지금 나 삼배추도 패고, 민트도 구하고 그러고 있거든. 아따, 한번 비워놓은 게 엄청 부드럽다. 부지런한 동갑내기 할매들이 주축이 돼서 마을 공동 텃밭을 경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수확물이 아주 푸짐합니다. 고추도 따갈란가? 비닐 안 갖고 왔어. 오늘 따야 돼, 고추도. 집에서 먹을 농산물부터 마을 협동조합에서 사용하는 각종 수확물까지 땀 흘린 만큼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는 고마운 텃밭입니다. 이것이 쓰는 용도는요. 민트, 삼백초, 어성초는 잘 건조시켜갖고 비누도 만들고 먹거리에도 들어가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웠어요. 가자! 가자! 아이고 덥네. 얼른 가세요. 아이고. 할매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 언덕에 자리 잡은 아담한 카페. 일찍 왔네. 네. 시간 돼서 왔는가? 어. 어성초. 어성초하고 어성초하고 담배초하고 없어. 그 유숙이 담장에서 뜯어왔네. 이뻐서. 꽃을 뜯으면 안 된디. 그래도 보면은 여기 생각해서 꽃을 뜯는단 게. 우리 씻고 올게. 네, 얼른 씻고 오세요. 네. 한 달 전 문을 연 깔끔한 신상 카페는 마을 협동조합 할매들이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언니 빨리 왔네. 아, 소화 덥다. 정말로 일찍 오려고 했는데. 그러게. 아, 고생했어. 부모님들 네 분이서 여기서 커피도 팔고 지역 주민들도 오며 가면서 저희들이 뭐 담은 물이라도 커피라도 대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카페를 오픈하면서 할매들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수 재배한 과일로 청을 담고 까다로운 베이킹을 배워서 타르트도 만들죠. 웬만한 정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도록 애쓰는 겁니다.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겠죠. 손님들에게 할매들이 만든 디저트는 인기 만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 하시는 데고 또 저 밖에 경치를 보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또 좋아요. 아담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하시고 어르신들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활발하게 그렇게 이제 움직여주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 본인의 시간보다는 협동조합의 일이라던가 이렇게 마을 발전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있고 마을이 되게 밝아졌어요.
마을에 없던 주민들이 모일 수 있던 공간이 생기기도 했지만 어머님들께서 먼저 나서서 주민분들을 만나러도 다니시고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카페 같은 공간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낮 시간이나 그럴 때 모여서 같이 활동도 하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해서 돈독해지는 모습은 조금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곤약 젤리 12개 정도 나와요. 이 양으로 하면은 물을 한 1300을 잡고 분말을 한 10g짜리에다가 설탕 한 50g 해가지고 저희들이 맛있는 곤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솜씨 좋은 할매들의 능력 발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해서 할매들은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할매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모두 인기 상종가. 수십 년 동안 각자의 부엌에서 쌓은 노하우가 모였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이렇게 얻는 수익금의 대부분은 따뜻한 마을을 만드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셋들 마을에서 봉사하는 건 우리 뭐 다섯 명이 똑같이 움직이는 꼭 철 따라 나올 때 열무김치 담아서 봉사하고 노인들 지금 무슨 날만 되면 우리가 뭐라도 찰밥도 나눠냈고 식혜도 했고 여름에는 덥다고 국수도 해서 드렸고 그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할 요량이고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협의체에서 협동조합으로 되면서 너무 여수시에 본보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가서 상 받아왔죠. 도지사 상도 받고 지금 현재 이번 시장님 상도 받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아프지 않는 이상은 제발 안 아프길 바랄 뿐이고. 가장 기본적인 자원고의 원료는 잡초, 내지는 당귀하고 밀랍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메인 재료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일 70g에 밀랍 30g을 해서 녹여줄 거예요. 자, 이거 녹는 동안에 우리가 천연 페퍼민트 오일을 한번 향을 맡아볼까요? 할매들이 운영하는 마을 공방에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약초 등을 이용해서 비누와 화장품, 모기 기피제 등을 개발한 열정의 할매들. 내 손주가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화학적인 첨가물을 배제한 천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 제품에 담긴 가치를 전하고 싶은 바람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조금 색다르고 신기했고요. 그 천연 재료로 하니까 되게 뭔가 신기하고 할머니들이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갔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우리 애들도 저리 손짓들이든가 저런 데 가서 배우면 참 거서 가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려운 점이야 많았죠. 생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금방 여기서 듣고 금방 여기 가면 잊어버리고 또 홀라면 또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나와서 배우니까 아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비누도 이제 집에서 한 번씩 해보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재밌어지죠. 아이고, 저 자치위원장님이랑 원장님이랑 오셨어. 사내원? 오늘 회의가 있었나 봐. 오늘 10만 원 돈 벌었어. 꽁칠 때 여태까지 한 번 있었어요. 잘했어. 어쨌든가 고생들 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체험할 때 그 갓, 왜 그리 색깔이 이쁘던가. 그러니까 갓 이파리 분말이 제일 색이 예쁘게 나온다고. 색깔이 새하는 것이 파란 것이. 한 10g 했어요? 조금 더 했어.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고 하루만 안 봐도 안부를 걱정하는 따뜻한 관계. 우리 할매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늘 그 말은 제가 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무리를 하면 문 닫아야 된다. 더불어 마을 주민들과 같이 봉사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해도 하루 지나가면 아 그렇지 그걸 또 털고 내일 나와서 일하고 웃고 가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마음 변하지 않고 한없이 아프지 말고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할매들의 열정은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사라져가던 공동체 문화를 되살려냈습니다. 따스한 사람의 향기가 감도는 마을, 살수록 정이 가는 마을에서 할매들의 기운찬 발걸음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네, 마을 협동조합의 네 분의 할머니. 와, 그냥 보기만 해도 제가 다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충무동의 비타민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분 늘 함께 더불어서 잘 지내시면 좋겠고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